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뀐 걸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직업교육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우린 가야 합니다. 더 비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을 전망하고 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및 과제에 고민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확실성의 특징이에요.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확산이 재확산이 될지 안 될지. 완화됐던 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일감수가 감상을 따지면 약 170만 개쯤 돼요. 일감수는 요 넉 달 동안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47만 7천 명 정도가 계속 증가해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6월 달에는 35만 2천 명이 감소했어요. 첫 번째 역할인 포용적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적응적 신기술 교육을 통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졸업한 약 3만 5천여 명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으로 재교육 및 이 재취업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였고,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인근 지역 캠퍼스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실업자 대상이 양성이냐, 아니면은 재직자 대상이 직무 향상이냐, 교육이 필요하면은 가서 교육을 시켜줄 것이고, 애로 기술에 지원이 필요하면은 그 대상으로 저희는 신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과정을 개설하고 개발하고 모집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취업을 알선하고 사후 관리 모든 과정들을 폴리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은 좀 더 교육에 집중해서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